안녕하세요, CK입니다. 르노 마스터버스가 오늘 출시했습니다. 이미 출시 전부터 300여 대가 사전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르노 마스터버스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국내 승합형 미니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차량이라 판단이 됩니다. 르노 마스터버스는 이번에 13인승과 15인승 두 가지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가격을 먼저 알려드리면 13인승 모델은 3,630만원, 15인승은 4,600만원에 출시했습니다. 13인승과 15인승이 고작 시트 두 개 차이인데 왜 가격이 1,000만원 가깝게 차이가 나냐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두 차량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13인승은 르노 마스터 L2H2 사이즈의 차량으로 전장 5548, 전폭 2070, 높이 2495, 축거 3682의 차량이고 15인승은 르노 마스터 L3H2의 사이즈의 차량으로 전장 6198, 전폭 2070, 높이 2500, 축거 4331을 나타냅니다. 영상에 나오는 미디엄 사이즈가 13인승의 차량이고 롱이라고 적혀있는 사이즈가 바로 15인승 모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인승의 시트 구성은 3334 구조이고 15인승의 시트 구조는 32334입니다. 왼쪽 모델이 15인승 그리고 오른쪽 모델이 13인승과 동일한 사이즈의 차량입니다. 일단 르노 마스터버스는 전폭이 솔라티급으로 넓기 때문에 스타렉스의 12인승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차량 안에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죠.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지만 북미와 유럽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아주 좋은 판매를 보이는 벤과 승합차로 도요타의 하이에이스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도 스타렉스와 같이 벤 모델과 승합차 모델이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 하이에이스 모델은 승합차가 벤 모델보다 전폭 전장 전고를 더 크게 디자인해서 미니버스로도 적합하게 판매를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랜드 스타렉스는 현재 한 가지 사이즈로 벤과 승합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 그 점을 아쉬워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응급차도 더 큰 응급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12인승보다는 더 큰 미니버스를 필요로 하는 그 수요를 맞출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사이즈를 갖춘 차량이 시장에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스타나 또는 프레지오 15인승이 노후됐음에도 현재 도로를 달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르노 마스터버스는 그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량이라 판단이 됩니다. 일단 르노 마스터 15인승은 아주 큼직합니다. 큰 차량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13인승 모델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는데 15인승의 모델은 전장이 솔라티와 비슷해서 골목을 누비는 학원차 또는 어린이집 차량보다는 소형 관광버스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트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2334 구조이고 발판도 장착되어 있고 손잡이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르노 마스터버스는 3점식 시트 벨트가 장착되어 있죠. 3점식 시트 벨트는 혹시라도 차량이 필요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고객에게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위쪽 천장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르노 마스터 15인승의 장점은 전장이 워낙 길다 보니까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해외, 특히 프랑스는 관광 국가잖아요. 프랑스같이 관광이 주된 산업이 되어 있는 나라는 여행객들의 캐리어를 확실히 실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실제로 관광 국가에 가보면 차량의 트렁크가 없는 차량은 뒤에 짐을 끌고 다니는 트레일러와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보시면 앞쪽에 본넷이 있는 1.5 박스 형태의 차량으로 엔진이 운전석 아래에 있는 캡 오버 디자인보다는 좀 더 안전한 구조이고 유럽의 벤 또는 미니버스가 다 이런 디자인입니다. 대표적인 차량으로 포드 트랜짓도 이런 디자인이고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벤츠 스프린터도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안전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도요타 하이에이스조차도 기존 1박스 형태에서 앞쪽 본넷이 생긴 1.5 박스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차량은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오토 스탑 앤 스타트,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후방 경보 시스템, 조수석 사각지대 미러, 표면이 고르지 못한 노면에서 엔진 토크와 제동력을 자동으로 조절해 앞바퀴의 구동력을 최적화해주는 익스텐디드 그립 컨트롤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ESC도 당연히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2.3L M타입 트윈터보 디젤 엔진이 장착되고 최대 토크는 38.7kgm, 최고 출력은 163마력을 나타냅니다. 르노 마스터버스 13인승의 복합 연비는 1리터당 9.7km입니다. 르노 마스터버스의 아쉬운 점은 수동 변속기가 장착되는 점이죠. 르노 마스터에는 자동 변속기 모델도 있습니다. 시퀀스 타입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용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용차도 점차 자동 변속기 장착률이 높아지고 있고 르노 마스터버스는 일종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한 차량인데 요즘에 수동 변속기 운전하시는 분들도 예전보다 적고 자동 변속기에 익숙해지면 수동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스프린터 수동 변속기를 운전해보면 처음에는 승용차 수동 변속기보다는 좀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 점이 아쉬운 점이 될 것 같고 이 차량은 전륜구동 차량입니다. 뒤쪽에 짐이나 사람이 안 타서 비어있는 상태일 때 후륜 차량은 눈길이나 빗길에 특히 골목길의 언덕에서 코너를 돌 때 헛바퀴가 도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륜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기존 밴을 개조한 캠핑카는 3인승으로 허가가 나지만 아마 버스 모델을 캠핑카로 개조를 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버스 모델로 캠핑카를 제작하는 업체도 많을 것 같은데 특히 버스 차량은 차량의 옆면과 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따로 힘들게 개조할 필요도 없는 장점이 있죠. 오늘 간단히 르노 마스터버스 살펴봤습니다. 뭐 틀린 정보가 있더라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